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의 리츠 관련주가 최근에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극강의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이 기대되는 리츠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대규모 유상증자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리츠 탑 10 지수가 올 하반기 들어서 5.19% 상승했고요. KRX 테마 탑10 지수 가운데 수익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이죠. 여러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백화점과 오피스 빌딩 등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상환하면서 돈을 버는 상품입니다. 금리 하락 시에는 특히나 부동산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고 한국은행도 10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요 리츠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리츠 관련주들은 일반적인 상장사들과는 달리 주가 희석 우려가 있어서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량 자산을 편입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FN리츠의 경우에는 최근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판교 사옥을 새롭게 편입한 것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이외에도 다른 상장사들 계속해서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롯데리츠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리츠가 L7 강남호텔의 편입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에 상장한 이후 두 번째로 나서는 유상증자였고요. 3,300억 원 규모의 L7 강남호텔을 신규 자산으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의 리테일 자산에서 벗어나서 호텔 등 타 계열사 자산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면서 증권가에서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번 유상증자 비율이 19%로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발행 주식수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고요. 삼성증권에서는 롯데그룹이 스폰서인 리츠로 성장했다면서 투자 의견 바이와 함께 목표 주가 4,600원을 제시했습니다. 리츠 관련주 투자하실 때 관련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토니모리입니다. 오늘 미용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장품 쪽. 토니모리는 6.5% 넘게 상승하면서 9,8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또 9,9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다시 토니모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토니모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현재 이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조금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다시금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참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까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내일 시세까지 만약에 이제 오늘과 같은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상승력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 판매도 하고 있지만 강점이 오프라인 채널이 상당히 강점입니다. 일단 뭐 국내에서도 이제 올리브영을 비롯해서 이제 오프라인 쪽 어떤 캐파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일찌감치 진출을 해서 현재 미국 전역에 4천여 개 이상의 오프라인 점포를 확보를 하고 입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온라인은 아마존 쪽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0%가 거의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화장품 OEM, ODM 업체인 메가코스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근에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바닥권에서 이 횡보 추세를 드디어 이제 벗어나려는 흐름이 오늘 처음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승 흐름이 한 번 더 이어
이어질 경우 주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만약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이제 기술적인 반등력을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고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면 22,000원 정도 부근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니모리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특히나 흥국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 뭐 울타뷰티, 타기, 노드스트롬 이러한 이 업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주가 상승이 얼만큼 나올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도 시장을 보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오늘 1% 상승세 1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 쪽 좀 이제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원 대표님. 네, 뭐 지금 현재 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전력 인프라가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많이 말씀 좀 드렸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뭐 콘스텔레이션이라는 에너지 회사와 20년간 전력 구매를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됐어. 뭐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동사가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한번 좀 원래 가동하던 부분들이 가동 중지되었던 부분들을 재가동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22%나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리고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6% 올라갔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 11%, 오클로 27%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지금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전 관련 주들이 거의 다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준 게 특징적인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오늘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에 한국전력이 이제 전력 판매에 있어서 단가 인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늘 한국전력이 주가 많이 밀렸죠. 밀리면서 제가 봤을 때 한국전력이 오늘 이런 내용만 아니었다면 이제 한국전력도 좋았을 거고 한전기술도 좋았을 거고 한전KPS라든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두산에너빌리티도 강한 상승이 나와줬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원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쪽도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미국 쪽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해야 되냐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기자재 쪽은 뭐 탑픽 종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물론 뭐 프랑스 쪽에도 많이 있긴 있는데 뭐 그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좀 미국 북미 시장이라든지 좀 더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분명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코에 가서 원전에 대한 뭐 내용들도 조금씩 이제 장중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아무튼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전력 소모량이 지금 현재 빠르게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SMR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고 부품을 또 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북미 시장이 원전이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꺾을 수 있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회사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도 뭐 조용조용히 지낼 때도 계속해서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출 물량 계속 늘려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체코도 있고 유럽 쪽도 지금 이제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많은 또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수요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분명 지금 현재는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뭐 상승하려고 했습니다. 갭 상승도 하고 했지만 오늘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올선 일탈하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고 현재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은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하루는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큰 거래량과 양봉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처럼 참 원전 쪽은 이슈가 많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주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IS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상승세 9,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은 전고체 쪽이 좀 잘 가긴 하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CIS라는 기업을 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삼성전기에서 초소형 전구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로 인해서 이제 전구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한농화성이나 이제 이수화학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런 이제 뭐 소재 쪽은 좀 너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기술적으로 따라잡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후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보았더니 장비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IS를 선택을 해 보았고요. 2차 전지 전극 제조 장비 제조 업체이고 일단 뭐 다양한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면은 금속박에 활물질을 코팅한 뒤 건조하는 코터와 전극 두께를 더 균일하게 압축하는 캘린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슬리터, 라미네이터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해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 노스볼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사업과 이 전고체 전지를 제조하는 이 장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구체 관련 이슈 쪽으로도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이 실적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기존에 이제 1, 2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3공장을 또 완성을 하였고 거기다가 지난해 11월에 4공장, 5공장까지도 완성을 하면서 연간 한 5천억 대의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로 확보를 하였는데 올해 11월에 6공장까지도 이제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7천억 원 정도 수준의 장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본연의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한 두 배 정도 위치해 있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이제 실적이 증가가 된다면 아무래도 주가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캔들 패턴상 관통형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9,460원 밑으로 확 밀리지 않는 한 오늘 한 매수로 접근을 해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대로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1,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른 반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